여기는 신대방역하고 구로디 전력 사이에 있는 지상층 원룸이고요. 여기서는 한 7, 8분 걸릴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이 해당 호스는 계약이 됐고, 다른 거의 사이즈가 똑같다고 합니다. 다른 방이 나왔고, 지상층이고 500에 35만 원이라고 합니다. 관리비는 5만 원. 보증금은 100부터 가능하다고 하네요. 500까지. 그래서 지상층에 500에 35면 방이 크게 힘들죠. 일단 요 에어컨까지가 2m 40 나오네요. 에어컨까지가 2m 40이 나오고, 그리고 요 창문에서 요 벽까지가 2m 90이 나오네요. 500에 35로는 이제 요것보다 더 넓어지려면 대부분 이제 반지하죠. 그래서 반지하가 싫고 방이 좀 작아도 된다 하신 분들은 지상층 요런 방 가끔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근데 크기까지 더 넓어지기는 조금 쉽지 않죠. 500에 35로는. 500에 40부터는 그래도 요것보다 큰게 있고, 지상층으로 500에 35로 그래도 요 정도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보증금 1000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요 호수는 계약이 되고, 똑같은 크기의 옆에 방이 또 나왔다고 하니까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